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승리할 수 있고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소개해드리는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10가지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이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두 분의 기요미 전문가들과 함께 좋은 종목들을 10가지 역시 소개를 해드립니다. 과연 오늘은 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첫 번째, NC소프트를 가져오셨네요. 다음, 서부 T&D, 노바렉스, 현대그린푸드, 레몽레인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TYM, 한글과 컴퓨터, 하이브, 팜스토리, 에너토크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관심이 가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엄선해서 선별해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10가지 종목 보셨죠? 이 종목 가운데 내가 조금 더 관심이 간다거나 이거 내가 알고 싶었던 종목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뭐 매수가는 얼마입니까?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도 좋으니까 많이 질문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슬이 전문가님의 픽부터 볼까요? 네, NC소프트고요. NC소프트. 네, 사실 좀 갈 듯 하면서도 지금 굉장히 좀 안 가고 있는 그러게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이제 정말로 거의 좀 저점에 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게임업계 같은 경우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NFT이기 때문에 NFT 쪽에 좀 네,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쯤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북미와 이제 유럽 지역에서 이 NFT와 연계된 기존 게임인 이제 리니지 W를 이제 출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기대 이상 보다 좀 선전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일 매출액은 더욱더 네,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뭐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이라든지 게임 등의 어떠한 기존 자산들을 그런 이제 디지털 토큰으로 이제 전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희소성이란 어떠한 가치를 좀 부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최근 이제 굉장히 좀 거래의 폭증으로 굉장히 좀 높은 성장률을 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따라 동사의 경우에도 뭐 그동안 NFT와 연계된 이런 P2E 게임들이 향후 이제 좀 더욱 더 안정적으로 좀 만들어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좀 P2E 게임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제 게임성이 우수할수록 굉장히 좀 흥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네.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이미 게임 개발에 대한 어떤 기술력은 계속해서 좀 검증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앞으로 강자로서 떠올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눌려 있을 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NC소프트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느새 NC소프트가 45만 9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두 분이 이슬이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거의 이제 올 때까지 왔다, 바닥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다라는 판단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TYM이라는 종목입니다. TYM. 네, 한 2, 3주 전쯤에도 소개를 드렸고 그 이후에 좀 주가가 꽤 올랐는데요. 그렇죠. 여전히 상승 가능성은 좀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농기계에 관련된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서 식량에 대한 이런 부족 이벤트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작황 상태가 굉장히 좀 좋지가 않은데 미국 지역에서 특히나 이제 밀 생산 2위 국가인데 가뭄이 좀 심하게 나타나면서 지금 밀 생산량이 굉장히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홍수가 계속적으로 나면서 밀에 대한 생산이 굉장히 좀 급감해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밀이라든지 이런 곡물을 수출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농업에 대한 이런 또 면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농기계에 관련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실제로 북미 지역에서도 이런 이제 이 기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50%가 넘는데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뭐 신규 이제 스마트팜이라든지 아니면 그린팜 같은 추가적인 이런 기대감들도 붙어 있고 ICT 기술을 지금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좀 충분하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YM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신 하창원 본부장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충분히 올랐지만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으로 TYM 주였고요. 다음은 이슬이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서부 T&D고요. 서부 T&D.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테마 정치 테마로서 좀 엮여서 올라갔었는데 그룹이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좀 테마성은 끝났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좀 기업의 어떠한 펀더멘탈에 근거해서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호텔이라든지 복합 쇼핑몰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리오프닝 수혜주로서도 또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서 굉장히 그 호텔 객실 점유율이 빠르게 네,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 50%의 지금 객실 점유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좀 진행될 시에는 뭐 한 70%에서 80% 이상까지도 좀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에도 여전히 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는 사실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에 대한 어떤 전환 시점이라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최근에 굉장히 좀 소비 심리가 많이 억눌려 있었는데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네, 동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큰 호재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봉상 보시면은 좀 최고점인 듯 보이지만은 전반적으로 보실 때는 좀 월봉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막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만 원대를 이번 달에 좀 돌파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상승 추세로 잘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부 T&D 얼마 전에 뭐 테마가 좀 엮이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우리가 조금 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서부 T&D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에 개장을 해서 상황 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0.46%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3,256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홍콩 항셍지수도 역시 0.68% 하락세로 동반 하락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22,000포인트 선에서 홍콩 항셍지수는 출발을 하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뭐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시장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1.4% 하락세가 조금 크게 나오고 있고 우리 시장도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아까 확인했을 때보다 1% 가까이 양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는 0.95%, 코스닥은 0.96% 현재 하락세 1% 가까이 하락세 낙폭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뭐 쉽지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좋은 종목들은 갑니다. 또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어떤 종목을 좀 알려주실까요? 네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네 일단 싸이월드 이벤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차트상으로도 좀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권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4월 2일에 이제 싸이월드 재오픈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플랫폼 자체에 대한 지분 51%를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런 해당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은 충분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도 하나 나왔는데 목표가가 상당히 좀 높게 나왔습니다. 현재 가격대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플랫폼적으로 바뀌는 본업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오피스 제품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구독형으로 좀 이런 수익 구조를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환을 하게 되면 CD나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이제 구독형으로 이제 현금성 자산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된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관련된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SaaS 관련된 이런 플랫폼 회사들과 지금 연계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플랫폼 기반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기대감은 상당 부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와 관련해서 종목 소개를 좀 받아봤고요. 자, 조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 삼성전자의 이슈가 있어서 삼성전자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7만 원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 블록딜 소식이 있습니다. 삼성 오너 일가가 삼성전자 지분 1조 3,700억여 원 정도의 어치를 블록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물량은 삼성전자 지분의 한 0.33% 수준입니다. 자, 이러면서 KB국민은행이 전날에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관련해서 1994만 1860주를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블록딜을 처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러면서 조금의 뭐 큰 영향은 없다라는 뭐 해석들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러면서 1% 가까이 하락세가 나오고 7만 원 아래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69,800원 정도까지 이제 가격이 좀 내려갔는데, 아, 삼성전자 어쨌든 지금 최근에 뭐 흐름은 좋지가 않습니다. 블록딜 소식까지 좀 겹쳐지면서 삼성전자 앞으로 주가 흐름도 계속 좀 살펴보셔야 되겠다. 1% 넘게도 지금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까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이슬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노바릭스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작년에 보면 이 건기식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향세였었는데, 특히 이제 그 사이에 굉장히 좀 많은 이제 제약사들이라든지 경쟁업체들이 뛰어들면서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됐던 것이 좀 원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노바릭스는 이런 분위기가 좀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800억 원 정도 나오게 되면서 이제 2020년 대비 오히려 지금 10%가량 지금 성장을 했던 모습이고요. 또 영업이익률도 매년 이제 10%가량 평균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는 바로 이제 그런 개별 인정형 원료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개별 인정형 원료라는 것은 이제 기능성을 입증을 하게 되면서 이 식품의약처로부터 이제 인증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인정을 받게 되면 6년간 이제 해당 원료에 대해서 독점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의미는 이제 공급가를 낮춰가면서 다른 이제 경쟁업체들과 이제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동사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동사는 이런 개별 인정형 원료를 가장 많이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전반적인 시장이랑은 반대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1,150원대에 굉장히 좀 눌려 있는 상황인데 현재가에서 충분히 이제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충분히 이제 투자 매력은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노바렉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하창범 부장님. 네, 하이브입니다. 네. 이 종목도 우직하게 계속 밀고 있는 종목인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도 엔터주들이 되게 흐름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YG 엔터라든지 다른 이제 그런 엔터 주가들의 흐름을 보면은 이미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덩치가 아무래도 더 무겁기 때문에 충분히 후발로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펀더멘탈 자체는 엔터주들이 워낙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BTS라는 아무래도 그 아티스트에 많이 좀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부분으로 좀 늦게는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오프라인 콘서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 같이 좀 가져가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세븐틴이라든지 엔하이픈 같은 이런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BTS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아리아나 그란데라든지 그런 이제 이타카 홀딩스 인수에 따른 이런 수혜도 기대가 되고, 또 신규 아티스트들 라인업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BTS
SNS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지만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네. 거기에다 추가로 아티스트들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된 맞습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모아갈 만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까지 하이브도 역시 하창원 본부장님이 계속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 어느 정도로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슬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인데 현대그린푸드 주셨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에서 이센조님이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현대그린푸드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볼 종목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뭐 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식 서비스라든지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식자재를 유통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서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실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작년에 그 배달앱 결제 수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부터는 오히려 이런 배달앱 결제 수가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이제 외식 서비스 쪽으로 다시 한번 이제 회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푸드 서비스를 약 지금 한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 수혜를 좀 톡톡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시장 상황까지 굉장히 좀 많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어떤 그런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서 일단 식료품에 대한 어떤 공급 차질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에 따라서 동사의 어떤 제품 가격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은 제가 봤을 때 뭐 확연히 개선되진 않아도 점진적으로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좀 매수 가능하다라고 네.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나 만 원 정도 선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그린푸드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목표가도 알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 소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네, 팜스토리입니다. 일단은 뭐 이제 곡물 사료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수출국들이 지금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공행진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파종 시기를 이미 놓쳤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확기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고 수확기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내년 파종 시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먹는 쪽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원자재와는 다르게 좀 이렇게 지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이제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을 훨씬 더 뚫어주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에서야 겨우 이제 전고점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순환매라든지 좀 강한 매수세가 충분히 붙어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개인 기관 외국인 전부 다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장에서는 조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수급적인 흐름만 조금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아직까지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팜스토리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레몽레인이고요. 레몽레인.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콘텐츠 제작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 전반적인 섹터에서도 좀 가장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고요. 최근에 이제 위즈익 스튜디오랑 이제 시너지를 통해서 어떤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어떤 작품 편수를 굉장히 좀 확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했었는데 결국에 이 원인이 이제 콘텐츠에 대한 어떤 한계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콘텐츠 제작회사는 물론 모든 내는 작품마다 다 이제 소위 말해서 대박을 칠 수는 없겠지만은 현재 이런 지적재산권을 계속해서 좀 확보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현재 편성 채널의 어떤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좀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흑자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눌려 있는 상황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종목으로 이슬이 전문가님은 레몽레인을 주셨고요. 이제 열 번째 라스트 마지막 종목입니다. 사창범 부장님. 네, 에너토크라는 종목입니다. 에너토크요? 일단 원전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러시아 이제 에너지 무기화에 따라서 아무래도 원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국내에서는 공약주로 일단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내각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최근에 원전에 대한 가동률 상승이라든지 긍정적인 이벤트가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매출 30% 이상 손익 공시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잘 나오고 있고요. 이제 영업이익이 280%, 당기순이익이 313%나 상승을 해주고 있고 차트도 정배열 만들어주고 있고 장기평선 깨지 않고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흐름상으로도 좀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전 관련 종목으로 마지막 종목 에너토크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고르셨습니까? 네, 저는 시장 대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현대 그린푸드 네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현대 그린푸드를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하이브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하이브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자라는 의견으로 하이브 주셨습니다. 하이브와 현대 그린푸드 오늘 시장에서 한번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 10가지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